아니죠. 내가 그러잖아. 항상 나는 퇴근을 똑같이 하는데 조금 느낌이 짧아졌어. 아 이게 이제 막 노을이 지려고 하네. 나는 좀 더 짧아지면 이제 좀 두려워. 사슴 때문에. 어두워지면 사슴 트라우마야. 이번 주도 그 우리 집 앞에 그 장이 서더라고요. 거의 계속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여름 기간 내내 매주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달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쓰고 그래? 하더라고. 겨울에 비 쓰기 때문에. 근데 가고 싶어서 구경하러 가고 싶었는데 너무 더워. 막상 너무 더워서 못 나가. 안 돼. 90 몇 도야. 90 한 3, 4도, 4도.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뭐 걸어갈 만한데 너무 더운 거지. 너무 덥더라고. 그리고 또 혼자 가기에는 좀 우리 동네가 시골인데 좀 그런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 공연도 많이 하고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가요? 잠깐 들리기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되면 집에 가면 9시 10시인데 시골에서 안 돼. 8시구나. 주일인데 너무 피곤해. 그렇게 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을 사리게 돼. 피곤한 게 싫어. 나도 그래요. 나는 이제 일을 일주일 내내 하니까 힘들어. 토요일 날이면 될 수 있도록 쉬고 싶어. 오, 여기서 다리도 있네. 내가 보니까 이 공원이 길더라고. 공원이 쭉 이어져가지고. 좋네. 나는 수완이가 좋은 게 도로가 너무 좋아.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마음에 들어. 더운 게 사람도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네. 뭐 행사 있나 보다.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아이 러브 유 소 유 맨 어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삼성, 어우, 85인치. 와. 수건도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13불 99짜리가 3불 세일하네요.
24개 들었대요. 24개. 괜찮네. 일단 살까? 바꿀 건 바꿔야 된다고 하네요. 저희도 하나 사겠습니다. 몇 개? 24개? 24개래요. 오래된 것 같아. 너무 12개네, 이거는. 12개라고 써있네. 24개가 아니고. 12개에 14개. 아, 이거랑 이거랑 사이즈가 틀린 건가 봐요. 13에 13, 그건 뭐예요? 16에 30. 아, 그럼 그거 사야 돼? 어? 이거 수건 사이즈. 이거 사야 돼? 수건 사이즈. 아, 이게 이 사이즈구나. 저거는 틀린 거구나. 어, 저건 작은. 아, 요거는 24개. 요거는 요 사이즈네요. 요거. 손 닦는 거. 핸드타월은 24개, 24개에 지금 3불 세일에서 10불 구입니다. 그리고 보통 요 타월은 지금 4불 세일에서 18불 99짜리가 14불 99. 12개짜리. 저희 요거 구입했어요. 그래, 있는 거 써. 아직. 네, 다음에 집 사면, 이사 가면 합시다. 사치야, 사치. 아, 지금 뭐, 돈도 없는데 뭐, 굳이 안 사는 것까지. 꼭 필요한 것만 삽시다. 어쨌든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따지면 뭐, 한두 곳도 없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사실 뭐,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사실 뭐 저것도 바꿔줘야 되고, 따지면. 저도 뭐 연주 활동 하는데, 아이패드 큰 거, 악보 사이즈, 사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꼭 필요하고, 지금 이불도 여름 이불 하나 바꿔주는 거 꼭 사야 되면 또 그것도 또 필요하고, 필요한 거 따지자면 뭐 한두 것도 없어요. 집에 뭐 양념도 다 떨어졌고, 근데 뭐 양념 없이 뭐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하면 되니까 굳이 뭐 사자면 필요한 게 한두 곳도 없고, 안 사자 하면은 또 다 안 사도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벌써 이제 가을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유, 귀엽다. 귀엽죠? 어우, 시원해. 샐러리 어제 샀고. 오, 생강 좋네요. 필요한 게 요거 상추. 요게 599에요 저희 요거를 먹기 때문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버섯을 좀 사겠습니다. 요게 저렴하네. 469. 호박 요거. 요거는 499. 와, 두부가. 이렇게 두부가 몇 개 들었나? 네 팩. 네 팩에 749. 그러면 하나에 얼마 꼴이죠? 1불 87 정도 되는 거예요. 저렴하네요, 그래도. 아, 저희도 하나를 담겠습니다. 어우, 풀무원 거네. 우와, 무겁다.
간 소고기를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삼겹살만. 여기가 돼지인데 어디 갔지? 삼겹살? 아, 이렇게 포장이 딱딱 돼 있어서 편하네요. 삼겹살이 다 팔렸는지 없어요. 물은 타에 있고. 계란. 이거 아니, 계란. 요거 6불치로. 고추가 요거는 5불 29, 요거는 8불 29. 어우, 비싸긴 하다. 근데 요거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설탕 대체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네요. 그리고 설탕 대체제를 이걸로 깎습니다. 이게 저렴해서 8불 79요. 거의 900g이 넘는데. 오, 마그네슘이 이렇게 나오네. 젤리로. 아, 근데 안 돼. 설탕 들었어. 맛있긴 한데. 어, 제가 먹는 거. 요게 지금 30개 들어있는데 19불 99네요. 엄청 싼 거예요. 거의 하나에 CBS에서는 14불 이렇게 가거든요. 10개 한 박스에. 지금 요 30개 들어있어서 19불 99인데 요게 단점이 조금 달아요. 너무 달아. 근데 그게 이제 장점으로 이용하면 여기에 요거를 한 반만 500ml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요만큼만 500ml에 넣는다든지 하루에 내가 2리터의 물을 먹겠다 그러면 이만큼을 아예 2리터에 다 타놓고 여기에다가 뭐 MSN이나 그 다음에 뭐 비타민C 메가독스 하시는 분은 한꺼번에 이렇게 타놓으면 그거의 맛이 이거의 단맛으로 좀 삭감되기 때문에 오히려 먹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달긴 달아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네요. 요거는 379불 99. 역자 책상이요. 요 의자는 199불 99, 200불. 이거는 1000불이네요. 999불 99. 7피스 의자 6개, 원형 큰 식탁, 약간 높게 나온. 자, 저희가 산 건 요러네요. 딱 필요한 것만. 아, 오늘 삼겹살을 못 산 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자, 꼭 필요한 것만 요렇게. 먹을 게 없구만. 먹을 게 없어요? 자,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가요? 네, 가요. Please remove the unscanned item. Remember to always 69, 8, 29. 47불 93 나왔습니다. 사람 너무 많다.
날씨도 덥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주차장도 그냥 꽉꽉 채워져 있고 돈 쓰기도 참 힘드네요. 그죠? 얼마나 왔어? 아, 50불 정도? 얼마나 왔어? 그러니까 또 잊어버렸어. 아까 내가 찍었는데도. 기름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고. 겁나 겁나. 전기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시골이라서 너무 멀어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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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개수는 샘스가 더 많을 걸. 여기? 왜냐면 샘스가 월마시여서 파츠코는 큰 도시에 있고 작은 도시 하나인데 샘스는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느낌에.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뭐 통계를 보면 좀 월마시니까. 시골에는 샘스가 더 많고. 그렇지. 그나마 우리 플로리다에 있을 때 샘스 없었으면 힘들었어. 그렇지, 장보기. 저렴하네. Thank you.